운영자였고 노력했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 제가 쫓아다니고 그랬었으니까. 비행기를 돌리는 장비가 김블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. 이 장비가 미국에 있는데 작은 비행기는 돌릴 수 있었는데 우리처럼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 큰 비행기처럼 그런 비행기를 돌릴 수 있는 김블은 아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제작을 들어가서 세계 최초로 그렇게 큰 비행기를 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중간중간 터뷸런스 때 이렇게 퉁퉁 떨어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까지 또 구현을 해내니까 정말 실제 비행기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다 줄 수가 있었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엔딩하는 장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. 일반적으로 착륙하고 랜딩하고 이제 이륙하고 이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를 그때 훈련을 하면서 알았거든요. 제가 했었을 때는 10번 했었을 때 10번 다 추락했거든요.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해야겠다 해가지고. 잘 모르겠어요. 제복이 잘 어울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저분도 조명자였고 비상선언을 할 때 눈빛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눈빛 자체를 연습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. 그냥 어떤 캐릭터가 이런 사연을 가졌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렵긴 했었어요. 그 시기가 같이 겹쳤어서.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. 선배님한테 눈이 지금 되게 약간 돌아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신 적 있었어요. 승무원으로서의 애티튜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받고 실습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촬영 내내 그렇게 좀 노력했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 매 씬마다 그 씬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우리는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병원에 온 현장에서 제가 쫓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작품 이후의 대화들은 김남기 씨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. 심지어 형이 이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형 숙소까지 쫓아가서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형이 좋은 생각이다. 네가 내 방에서 자고 난 네 방에서 자고 촬영장에서 쉬지 않고 모든 스태프들과 즐겁게 해준 그런 역할을 김남기 씨가 하죠. 아 근데 형도 되게 재밌거든요 현장에서. 근데 뭐 약간 달라요. 양보다 질이 더 우선인 사람이고. 난 그냥 양으로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런 스타일이어서.